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조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수업으로 식초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입안에 침이 고이세요? 안 고이세요? 예. 침이 고이는 건 좋은 거겠죠? 우리가 긴장을 하면 침이 마른다. 그래서 침이 고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몸과 정신의 상태가 굉장히 편안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식초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우리가 침이 고였다면 이걸 섭취를 하면 어떨까요? 몸 안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식초가 무엇인지, 식초를 왜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우리 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바나나 식초를 시연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한 방울로 잡는 건강이라고 했는데, 예쁘죠? 네, 한 방울로 잡는 건강입니다. 이게 왜안 넘어? 여러분, 소염다초라는 이야기 들었죠? 많이 아시죠? 뭐죠? 소금은 적게, 초는 많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속담, 여러분, 정말 속담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의 막 지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속담 보면 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정말 살아보니까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속담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속담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지혜로 와닿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염다초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게 먹는 것은 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초는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완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의 소화 흡수력을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뭐냐면 초산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초산은 음식물을 쪼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생활 살다 보면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함께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잡아줄 수 있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식초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단지 한여름에 더위를 식혀주려고 하는 오이 미역 냉국에 상큼한 신맛을 내고 이런 음식으로 우리가 조미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입니다. 그래서 그 식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식초를 하게 된게 너무나 감사한 게요. 여러분, 발효식품의 최고봉이 식초입니다. 발효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초는 발효의 과정을 두번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초 보시면, 아, 발효가 두번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발효는 알코올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이 돼야 됩니다. 그냥 술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시는 식초는 식초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빙초산 아시죠? 그 빙초산 같은 거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식초입니다.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먹었어요.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여름 되면 오이 미역 냉국 해주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그거를 안 먹었으면 지금 좀더 동안이고 이렇게 삭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식초가 빙초산이 석유에서 한 거라고 모르셨던 거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식초입니다.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조 식초들. 그래서 우리가 식초는 반드시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그다음에 초산 발효가 일어나야 우리가 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 발효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여기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이 초산이 여러분들 아시는 초막, 하얗게 막 생기는 거 보셨죠? 그 막이 생기고 그 막이 초가 완성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것을 초병에 담아서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발효가 몇 번 일어난다고요? 두 번. 무슨 발효, 무슨 발효? 알코올 발효 끝나고 초산 발효가 돼야 우리가 식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코올 발효라는 것은 술이죠. 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식초는 발효 중에 최고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발효 과정도 2회를 걸쳐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식초는 하늘이 내린 물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온 역사다. 그래서 그 식초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원은 먹을 수 있는 어때요? 식자에다가 초산에 그 초자가 붙어서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초가 와인 아시잖아요. 와인. 와인의 그러니까 포도의 겉에 표면에 하얗게 묻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효모. 네. 아우. 강의를 너무 열심히 잘 들으셨군요. 효모입니다. 얘가 물과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술이 되는 것. 그래서 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와인을 좀 더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얘가 초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발사믹 식초. 예, 발사믹 식초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초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식초가. 한 번은 한돌 아돌프 그레브스라는 박사가 식초를 하루에 100ml를 계속 꾸준하게 마시면 남성은 몇 년 더 사신다고요? 10년의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은 12년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이죠. 자, 인체를 지켜주는 천연수이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건 발효를 두 번 겪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우리가 한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자연치유, 자연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초의 역사와 어원을 잠시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를 먼저 본다면 기원전 5000년경이라고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죠. 5000년경부터 되어 있고요. 최초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식초를 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혹시 아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이렇게 교재를 열심히 보세요? 시험 보시는 분들 같으세요. 제 얼굴을 보시고요. 이거 보시고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실 거잖아요. 제 얼굴 오늘 보고 또 여러분 언제 뵐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얼굴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 가끔 저를 깨워주셔야 돼요. 히포크라테스가 누구냐 하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생들이 6년 공부, 오랫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서식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해요. 간호사들은 무슨 선서식을 할까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옛날에 식초가 뭐로 쓰인다고요? 뭐로 쓰인다고 됐어요? 식초가 항생제로 쓰인다. 이거를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하고 화학약품으로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물론 지킬 수 있습니다만 천연의 식품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생제로 식초가 쓰였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초 보시면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그 힘을 기르는 음료수로 이용이 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럼 동양은 어떠느냐? 3000년경부터 우리가 식초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쌀을 갖고 하고요. 자, 서양은 과일을 갖고 만들었고 동양은 주로 뭘 갖고 식초를 만들었느냐 하면 곡류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곡류를 갖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과일을 갖고 만들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의 흑초가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흑초가 얼마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흑초 전도사분들 많이 계시고요. 현미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가고시마의 흑초가 세계 3대 식초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식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리의 발사믹 식초, 가까운 나라 일본의 흑초, 가고시마 지역의 흑초,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캐나다의 사과 식초, 이것이 세계의 3대 식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동양에서 흑초, 일본의 가고시마 지역의 흑초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성분보다 아미노산 성분이 많다. 이 아미노산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단백질 아시잖아요. 육류 섭취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양소. 한번 단백질이 쪼개어지면 그 쪼개어지는 영양소가 분해될 때 나오는 것이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뭐 비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중요한데 식초에 아미노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흑초가 세계 3대 식초 중에 하나로 우리가 뽑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양에서는 주로 뭘 갖고 만들었다고요? 곡류, 서양에서는 과일. 네,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초친다 그러면 부정적인 언어 같으세요? 긍정적인 언어 같으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부정적인 언어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래서 초라고도 우리가 식초를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양에서는 와인이 시다란 뜻에서 신맛이 나는 술이다. 그 이유는 식초는 두 번의 발효를 거칠 때 반드시 뭐가 된 다음에 초가 된다 그랬죠? 술이 된 다음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과일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술이다 이렇게 식초를 표현을 했고 동양에서는 쓴맛이 나는 술이다. 그러니까 초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고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걸리 마셔보면요. 우리 전통주 만드신 분 가져오셨나요? 네. 이따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통주 막걸리 맛 탁주는요. 시고 텁텁하고 또 뭐죠? 약간 단맛은 나지만 거의 안 납니다. 그렇죠? 예, 시고 텁텁하고 뭐 엄청 쓰던가요? 약간의 신맛이 나는 거고 물을 가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13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걸 물을 가수하면 6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초로 들어오면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주라고 했어요. 쓴맛이 나는 술이다. 초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해되시죠? 또는 미초 해, 순초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초라는 것은 뭘 갖고 만들었냐면 쌀을 갖고 만들었다 해서 미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려시대에는 이것을 뭐로 썼느냐면 음식이나 조리나 약용으로 쓰였다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가 요리이나 뭐 산림경제, 그 다음에 임원 16지 뭐 지복유서 이런 데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식초하면 클레오파트라 진주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집트의 미인이죠. 그녀의 코가 뭐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양의 미인의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면 동양의 미인은 누가 있을까요? 섭섭합니다. 또 10주 동안 했는데 양귀비는 가고 없는데 누가 있었을까요가 아니라 누가 있을까요 했잖아요. 멀리 계셔서 안 보이셨나요? 제가 좀 가까이 갈까요? 네, 좋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 받는다는 거죠. 네, 농담이죠. 제가 뭐 네, 동양의 미인에는 양귀비가 있었죠. 그 식초를 만드는 클레오파트라가 왜 유명했느냐. 그녀가 미인이기도 했지만 지혜가 있었대요. 얄미운 여자죠. 예쁘기만 하고 좀 안 지혜로워서 더 좀 여자로서 질투가 없었을 텐데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이면서도 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미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에 보시면 뭐 안토니우스가 나오고 옥타비누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알면 여러분 엉키니까 그냥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억은 되는 큰 파티에 귀걸이 아시죠? 진주 귀걸이. 진주 귀걸이를 식초물에 딱 타서 마셔서 식초물에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진주가. 녹아요. 왜냐하면 탄산칼슘 덩어리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진주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 진주 귀걸이가 요즘 시가로 하면 한 3억, 4억 정도 되는 귀걸이래요. 그거를 식초물에 탁 타서 마셔서 불을 상징해서 적군을 악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구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식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돼요?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 친구 만나시면 그런 얘기 하셔요. 저까지 얘기하면 너무 제가 감개무량합니다만 그때 살짝 머릿속에 저를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친구 만나면 느닷없이 얘너 식초 하면 진주 클레오파트라 진주 이야기 내가 해줄까? 그러면 친구가 싫어하잖아요. 어딘가에 음식점에 가면 식초 다 있죠. 식초를 딱 보면 3번 식초를 보면서 어머 식초를 보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너 혹시 그 얘기 알아? 그러면서 해주시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인데 지혜를 갖춰서 이집트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하면 여러분 엉켜서 말이 안 나오고 잊어버려. 그냥 쉽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그 비싼 귀걸이를 식초에 타서 마시고 자기 나라를 구했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진주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얘기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식당에 갈 일이 없고 친구랑 마트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마트에 식초 있잖아요. 그때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 어머, 식초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진주 이야기 생각난다.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화를 해드리고요. 교수가 돼갖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죠. 네. 식초의 화학명. 그래서 화학명은 뭐냐면 아세틱 애시드라고 해서 아세트산 또는 초산이라고 우리가 식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초 그러면 아세트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곡류나 과일이나 또 채소를 갖고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음용수랑 우리가 희석해서 만드는 음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식초의 성분과 규격을 아셔야 되는데요. 성상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상은 고유의 색과 향미를 갖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합성 식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식초는 합성 식초. 무색 불투명합니까? 무색 투명하죠. 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식초가 어느 날 부풀어서 내가 이거를 따기가 어려웠다. 이런 경우 있으신 거 보셨어요? 식초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식초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유지하죠.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눈치로 맞추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그런 양조 식초나 이런 합성 식초는 초산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풀어 미생물의 먹이 활동이 끝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발효액 담아 보시면 어떤 현상들을 겪으세요? 부풀거나 뭐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거나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냐? 미생물이 그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얘를 멈추게 하려면 저온에 놔두시면 돼요. 그쵸? 10도씨 이하에 놔두시면 발효액도 미생물 활동이 정지가 되어 끝난 게 아니에요. 정지가 되어 있는데 얘를 다시 온도를 높은 조건에 넣어놓으면 다시 또 미생물 활동이 먹이 활동을 해서 부푸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초는 사실은 천연 식초가 아니라는 거. 미생물이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총산이, 그러니까 식초의 신맛이 얼마나 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우리 식초의 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29% 미만이 우리가 식초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감식초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감식초는 거의 3.0 밑으로 그러니까 2.6%에서 4% 이내의 신맛을 나는 것이 감식초예요. 감식초 할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낙과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과일 옆에 쓱 씻어서 집어넣으면
식초가 안 됩니다. 많은 세균에 오염이 돼서. 그래서 식초를 하실 때는 아주 좋은 과일로 하셔야 향과 맛이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파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파쇄된 그 과일을 갖고 식초를 만들면 향이 고유의 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타르색소,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게 나와 있는 식초에서는 간혹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존료라는 게 있는데요.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부제예요. 여러분 제자 들어가는 건 다 뭐라 그랬죠? 효소의 이름이라 그랬죠. 아밀라제, 오늘 잠깐 뭐 보신 분은 아까 리파제 또 보셨죠? 펩티아제. 우리 침에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효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침에서 나오는 성분의 푸티알린이라는 성분이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전분을 섭취하면 먹으면 저작 운동을 하면은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시작되는 것은 입에서부터 미량으로 시작이 돼서 위로 넘어가서 식도를 넘어서 위로 가서 위에서는 강한 염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낙지 같은 거 몇 번 씹어 넘기지 않아도 소화가 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낙지가 비싸잖아요. 생낙지 먹을 때 빨리빨리 먹게 되지 않던가요? 빨리 먹어야 한 점이라도 빨리 먹어야 느끼는데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은근히 이거 체하는 거 아니야? 어쩌다 만난 낙지, 산낙지 먹을 때 저는 빨리 먹거든요. 왜냐면 많이 먹으려고. 근데 소화가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강한 염산이 있어서 다 소화 과정에 도와주고 소화 효소가 또 있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효소의 이름에는 어미 뒤에는 다 제자가 붙는다. 소화제, 소염제, 뭐 지사제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자 들어가는 거. 방부제. 네.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제가요 이거 뭐 저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중학교 때 뭐였냐면요 선생님 같았었어요. 제가 별명이 척 박사였어요. 아는 척을 잘해서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얄밉을 받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학을 산수를 배우다 수학 배운 세대잖아요. 산수를 배우다 중학교 가서 수학을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 이런 칠판도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초록색 칠판이었는데 길고 백묵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딱 그려놓으시고 이것이 정삼각형임을 증명하여라 이런 게 있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1, 2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삼각형을 칠판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게 정삼각형임을 증명하여라 이러셔서 제가 여기쯤 앉았어요. 중간 세 번째 줄 정도 앉아서 척 보면 삼각형인데요 이랬어요. 아니 그게 뭐 틀린 건가요? 뭐 정리를 해요. 그냥 척 보면 삼각형인데 그래서 제가 저어가 크게는 안 하고 조그맣게 척 보면 삼각형입니다 이랬어요. 들으신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척 보면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작게 했는데 입 모양으로 다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무슨 바다가 됐고 그 다음부터 수학 선생님이 제 별명을요 척박사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만 되면 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풀게 막 했잖아요. 제가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 정말 수학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수학 시험을 빵점 맞아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갖고 깨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거 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척박사였었어요. 잘 알아서 척박사가 아니라 그 삼각형을 척 보면 삼각형인 걸 뭘 정리를 하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제가 그래서 척박사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척박사하셨어요. 이게 방부제를 보시고 방부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척박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효소에는 제자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영어로는 ASE 우리말로는 제자가 붙는데 방부제였던 거예요.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계라는 것은 방부제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지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불에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분홍색이든 적색이든 끓이거나 또 튀기거나 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자연의 색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햄이나 소세지나 얘네들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튀겨내도 안 변해요. 끝까지 홍홍거리고 붉은색이에요. 그쵸? 이거 무서운 걸까요? 안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거예요. 물론 식품 첨가물에 얼마 정도의 향은 뭐 섭취해도 된다라고 정해 있지만 얘를 10년, 20년 계속 우리가 섭취한다고 보세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식품,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가공식품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벨 생리학상 세번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래브 박사는 하루에 100ml를 마시면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맨 처음에 받은 분은 누구냐면 여기 제1차 생리의학상을 초산 성분 때문에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한번 받았을까요? 아직 못 받았을까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식초를 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초산이 우리 몸의 소화흡수를 돕는다. 초산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쪼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식초에 있다. 그래서 받았어요. 잘게 잘게 먹는 고분자의 음식물이 저분자화 됐을 때 소화가 더 용이롭겠죠. 우리가 대충 씹어 넘겼을 때랑 꼭꼭 씹었을 때 뭐가 더 소화가 잘 돼요? 꼭꼭 씹었을 때. 그런데 식초가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초산이 있다. 그래서 받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부스 박사가 왜 받았느냐? 식초의 필요 요소, 젖산을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주자. 예방해주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한다? 방지해주고 풀어준다는 것 때문에. 젖산이 뭐냐 하면 PBH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그 다음날 어때요? 힘들죠? 줄다리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동대회다, 뭐 학교에 운동회 가면 청백전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이 줄다리기잖아요. 모든 분이 합동해서 그때 열심히 한 분은 그 다음날 어디가 아프세요? 팔도 아프고 대답 안 하신 분은 뒤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신 분들은 정말 앞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리 팀에서 열심히 하시면요. 허벅지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시죠? 등산 안 하다 등산하거나 계주 어머니 아버님 계주 마지막에 하면 달리고 나면 종아리에 어때요? 우리 알배긴다고 하죠. 그 알배기는 것이 젖산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젖산이 쌓이는 것을 식초가 풀어주거나 또는 젖산이 쌓이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로 물질이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자네는 아직도 그래. 나는 벌써 사라졌는데. 이런 분이 계시고, 난 아직도 그래. 어떤 분은 뭐 3일, 4일 갑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식초를 많이 안 드셔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젖산이 쌓이거나 생긴 거를 빨리 풀어주는 것을 예방과 방지해주고 풀어주는 역할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때문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것을 해준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 뚜껑 열려서 작년에 날아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 우리 스트레스 받다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주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요? 우리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감성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왠지 상대방에게 좀 너그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로도 하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식초를 마시면 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교감의 지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아침보다는 밤에 좀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아침 이슬이 더 아름다워 볼 때도 있지만 저녁 때가 되면 모든 게막 이렇게 피곤해서요. 피곤하면서도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우리가 그냥 신맛만 내는 그런 맛으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피로물질을 없애주고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주고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식초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는 다 뭐냐? 제가 이렇게
식초의 장점을 얘기하니까 좋아. 오늘서부터 집에 가서 이제 까짓 거 마셔보지 뭐. 네. 한 잔씩 다 마셔보겠다는 얼굴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쵸? 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어우, 식초가 그런 세 가지 훌륭한 게 있다고? 오늘 가서 이제 식초 집에 다 있으시죠? 그거 마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효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은 열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식초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따뜻한 데 놔둬도 식초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 열 처리해서 균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품 처리한 겁니다. 약품 처리가 된 거고, 세 번째는 유통 과정 중에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초산이라든지 필요 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그러면 뭐냐? 뭐예요? 신맛만 내는 거고요. 종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식초는 뭐냐? 조미료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맛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다섯 가지 종류. 햇린의 맛의 사월이라고 해서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이 있습니다.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는 신맛만 내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맛은 어디로 느낀다고요? 100으로 보면 혀로 본다 그랬죠. 생물학적으로 30%는 혀로 보고, 근데 너무 격조 있게 얘기하십니다. 새바닥으로 보고, 그 다음에 70%는 어디로 본다고요? 눈으로, 시각, 촉각, 맛을요? 후각, 코로, 네. 감성의 맛입니다. 감성의 맛,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했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말하도록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다 공감하셨는데 오늘은 왜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바라보시나요? 네? 까먹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음식은 혀로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맛을 30%라고 하면 감성의 맛을, 감성 느끼는 맛은 7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맛을 느끼는 것도 혀로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천연식초 만들어 드셔야죠. 시중에 있는 초를 가지고 아까 세 번이나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의 어떤 과학적인 거 기대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신맛만 느끼시고요. 식초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은 합성식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초산, 제가 설명드렸죠? 99%가 어디서 나온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통주를 오랫동안 더 많이 했어야 되는지 잠깐만 했겠다. 소주, 뭐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슬이, 아침 이슬인가? 참 이슬, 아침 이슬은 뭐죠? 노래, 네. 하여튼 이슬이만 먹고 살. 그 이슬이가 왜 이슬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전통주를 끓여서, 그쵸? 기체가 돼서 올라가 찬 성분을 만나면 고체가 돼서 떨어져서 똑똑 떨어지는 걸 받은 것을 우리가 소주라고 하잖아요. 걔가 진짜 이슬이에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아마 술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참이슬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다 화학소주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화학소주 옛날에 임금님이, 영조 임금님이 가장 오래 사셨다고 얘기했죠? 그 임금님이 장신은 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전국의 국민 백성들에게는 금주령을 내리셨는데 그 임금님이 오래 사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은 술을 즐겨 하셨을 때 이슬이보다는 전통주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소주가 정말 우리의 인체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소주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합성식초처럼 화학소주예요. 그러니까 소주 드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로 만든 양조식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연 양조식초, 대표적인 게 감식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식초는 참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만드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떨어진 낙과된 그런 과일, 상처 입은 과일로 식초를 만드시다 보니까 식초 만드시는 분들이 보면 밑에 그 끈적끈적한 거 있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네. 그리고 맛이 약간 시큼해요. 근데 시큼하면 안 돼요. 산뜻한 신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낙과된 과일로 했을 때 초산균이 들어가서 부패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로 만든 우리 천연 양조 식초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가 많으냐? 유기산이 많습니다. 미네랄도 많고요. 그래서 유기산에는 여러분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이런 산 종류가 60가지가 있습니다. 그 식초에는 그런 식초 그 유기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사믹 식초가 있는데요. 발사믹 식초는 뭐냐면은 단맛이 강한 포도즙액, 특히 청포도 아시죠? 우리 이육사의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시 막 외웠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즙액을 짜서 여러분 오크통 아시죠? 오크나무를 이렇게 통을 이렇게 불에 거슬려요. 그러면 검은색이 나겠죠? 그 안에다가 청포도 즙액을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5번 옮겨서 숙성시킨 게 발사믹 식초예요. 자, 발사믹 식초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냐면 조우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조우키는 아니고요. 오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사믹 식초는 세계 3대 식초 중에 하나이면서 사실은 식초 중에 가장 명품 식초가 발사믹 식초잖아요. 그 발사믹 식초는 오크통만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오크통에 5년 숙성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5년 숙성시키는데 1년에 수분이 몇 프로가 날아가냐 하면 5%가 날아가는 거예요. 오자만 생각, 오키 생각하고 오자 생각하시면 오크통 아시죠? 청포도나 포도즙액을 즙이에요. 즙액을 어느 통에요? 오크통에 넣고 몇 년 숙성시켜요? 5년 숙성시키고 1년에 수분이 몇 프로씩 날아가요? 5%. 이게 발사믹 식초예요. 그 날아간 5%는 누가 마실까요? 그 날아간 5%는 누가 마시느냐? 제가 천사의 양식입니다. 천사가 마신다 그래요. 좋으시죠? 약초 우리 효소학교 너무 잘 오시지 않았어요? 막 감성적으로 음식은 혀로 새바닥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혀로 느끼는 건 30%이고 감성의 맛이라는 거. 감성의 맛이다. 자, 발사믹 식초 하면은 발사믹 식초가 가장 명품 식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만드는다? 오크통에 5년 동안 숙성시키고 수분이 1년에 5%씩 날아가는 식초다. 근데 그 5%는 누가 마시느냐? 천사의 양식이다. 뭐 됐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선에 뭐 이렇게 뿌려서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격이 좀 엄청까지는 아니고 가격이 그런데 몸을 위해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아니면 천사의 양식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그냥 막걸리 갖고 만드는 방법 제가 시간 나면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천사의 양식까지는 우리 아직 생각 못하겠다. 그럼 우리 전통주 갖고 쉽게 그 종초를 만드는 것을 제가 2교시에 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술도 만들기 어려우면 그냥 어느 막걸리 사다 만드시면 돼요. 그 막걸리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막걸리 아닙니다. 생수 막걸리도 아닙니다. 생막걸리도 아닙니다. 생막걸리 중에 포천 막걸리 아닙니다. 포천의 홍보대사신가 봐요. 효소가 많은 거? 효모가 많은 거? 네. 생막걸리인데요. 여러분들 생막걸리라고 쓰여 있는 거 많이 보셨죠? 한글로도 생자 쓰고 또 한문으로도 생자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는 생막걸리로 종초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스파탐, 설탕의 감미료에 200배의 당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감미료를 다 넣었어요. 우리의 막걸리 만들어 먹으면 맛 그렇게 달지 않아요. 우리 전통주 만들어 드시면 우리의 입맛이 이미 장 모모수 막걸리, 이동 뭐 아니 이동은 이 어떤 동 막걸리 뭐 여러 가지 막걸리 많아요. 이런 막걸리에 이미 그런 걸 드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로 아, 그러면 그 막걸리 시흥 막걸리도 있어요? 연 막걸리에 그걸로 종초 만드시면 돼요. 아주 훌륭한 시흥시장 너무 시흥시 너무 살기 좋은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 고향인 것 같습니다.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막걸리를 가지고 초를 만드시면 돼요. 그 초 만드는 건 제가 2교시에 2강 때 여러분 해드릴 거니까 요거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식초 보면 할 얘기 너무 많지 않으세요? 뭐 얘기하실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 또 발사믹 식초, 또 발사믹 식초의 그 나머지 날아간 5%는 누가 마신다? 천사가 마신다. 천사의 양식이다.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로 만드는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1리터의 곡물 당화액. 당화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청 아시죠? 조청도 발효식품이에요. 저희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 조청도 함께 만들어보면 내가 술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정말 실력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나 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거를 현대를 살아가는 내가 만들 내가 내 자신 기특해서 막 칭찬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움의 열정이 그만큼 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좀 이거는 기초잖아요. 사실은 좀 더 심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곡물로 만든 당화라는 건 조청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청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 양조 식초는 그냥 오늘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식초를 과일 양조 식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일에다가 식초 1리터에다가 과일을 넣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먹이 활동을 하게 해서 식초를 만드는 걸 이따가 2강에 할 겁니다. 자, 세계 3대 식초 너무 잘 아시죠? 이태리의 발사믹 식초, 아까 일본의 흑초, 가고시마의 흑초. 흑초만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한 6개월은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흑초 살면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흑초를 만드는 과정을 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만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식초를 공부하는데 우리 효소 학교에서는 뭐 식초반은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발효식품의 최고봉이라서 효소 학교에서 다룬 겁니다. 자, 이거 아시고요. 천연 발효식초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거 아시고요. 막혀있는 혈관을 우리가 뚫어주는데 혈액이 맑아야 좋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 혈액에는 뭐뭐가 흐른다? 세 가지. 산소, 영양소, 나머지는 효소. 네, 우리 효소 학교니까 효소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효소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로 해서 우리의 몸을 유해균, 유익균, 해바라기균이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유익균 쪽으로 유산균 쪽으로 중간에 있는 해바라기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망설이는 중간에 있는 균을 우리가 식초도 많이 마시고 과일 먹고 발효액 많이 마시고 유산균 음료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 중간에 있는 균이 어느 쪽으로 싹 가버린다 유해균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의 환경을 이렇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이고 우리 뚫어 하는 거 아시죠? 네, 식초가 우리의 그 모세혈관이라든지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을 맑게 해요. 와인처럼 맑은 혈액이 좋은 거지 토마토 케찹처럼 중간에 이렇게 엉켜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식초가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면역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대장에서 만들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인 거 들어보셨죠? 너무 기쁜 건 엔돌핀이고 그 행복한 감정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은 세로토닌이다. 처음에 손잡았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잡아도 엔돌핀이 나올까요? 그보다는 세로토닌. 흐뭇하고 행복하고 뭔가 안온한 기분 들어가는 이런 호르몬이 매일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이런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식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초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거를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것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몸이 산성 알칼리성 되는데 중화시켜주는 역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감자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우리 몸을 식초를 마시면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젖산은 아까 말씀드렸고 동맥경화 있으신 분 혹시 식초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 동맥경화인 분들은 또 고지혈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당뇨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내가 현재 동맥, 아니, 고혈압이다 하시는 분은 당뇨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는 함께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있으시다 그러면 다른 것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아시죠? 침묵의 병이라고 해서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했는데 안 일어나시는 분들.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지혈증은 일반생활 다할수 있는데 어느 날 침묵의 병 소리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평상시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못 일어나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초 드시면 좋고요. 약은 당장은 좋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몸에 간에 누적돼요. 감기 걸리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달라요? 자연 치유가 좋다는 거고 약을 먹고 병원에 주사를 맞으면 고통을 완화시켜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온몸에 쌓이는 문제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연치유 쪽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너무 연로하시거나 너무 어린아이들 열이 펄펄 끓는데 어우 조목기 가려는데 가지 말라 일주일이면 난대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의료기관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지만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콧물이 좀 나올 듯한데 초반에 잡는다고 약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총백 아시죠? 총백 우리 효소학교 왔으니까 약 드시지 말고 감기 기운이 있다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드시지 마시고 총백이 뭐냐 하면 약초학교 공부하셨으니까 파뿌리 아시죠? 파 밑에 하얀 부분 1~2cm에서 그 끝까지를 우리가 총백이라고 해요. 얘를 평상시에 파 많으시죠? 깨끗하게 요즘 같은 경우에 뿌리 씻어서 말려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으시거나 해서 기운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거 한 두세, 세네 뿌리 정도 달여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파 냄새가 좀 싫다 이러시면 대추나 뭐 감, 대추 한두 개 넣어서 같이 끓이셔서 드시면요.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뭐 광동탕이다 뭐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뭐 드시라고요? 파뿌리 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니까 총백 잘 모르세요. 다른 분들이 한의사 아닌다면은 그러면 친구가 감기가 기침하면 어머 항상성이 깨졌나 보다 이러신 다음에 총백을 다려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학교에 오신 보람이 있으시죠. 그냥 그냥 파뿌리 삶아 먹어 이러시는 분하고 총백을 한번 다려서 마셔봐 이러는 거하고 누가 훨씬 더 격져 있어 보이세요? 뒤에 있는 분이잖아. 효소학교 다니더니 정말 나랑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구나. 일부러라도 하세요. 일부러라도. 아시겠죠? 말리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아까 말리시라 그랬죠. 그래야 오랫동안 쓰시죠. 겨울에도 쓰시고. 요즘에 2, 3일만 말리면 굉장히 잘 말라요. 여름에 더 해놓으시면 좋아요. 미리 많이 해놓으셔요. 저도 좀 주시고. 네. 다 있어요. 저도 다 준비해놓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근데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해요. 대파, 파뿌리, 쪽파도 괜찮아요. 네. 대파가 더흰 부분이 있어서 그흰 부분을 2cm 정도로 해서 잘라서 햇볕에 이렇게 말리시면 꼬들꼬들해요. 그러면 그거 한지. 이런 걸로 싹싹싹싹 말아가지고 예쁘게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냉동실에 두셔도 돼요. 너무 잘 말리신 건. 예. 너무 또 어설프게 말리시고 놔두면 곰팡이 피니까 아니 드시니만 못합니다. 잘 말리셔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연 양조식초가 좋다는 거 얘기하셨고요. 식초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초막입니다. 자, 여러분, 식초를 하시는데 초막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하시면 안 돼요. 식초를 가지고 몇 학기를 해야 되는데, 요 2시간 안에 실습까지 마치려니까 참 마음이 바빠집니다만, 식초를, 오늘 만드는 식초에는 저런 초막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 드려요. 오늘 만드는 건 과일, 우리가 현미식초에다가 여러분들이 식초를 드시려면요, 최하 1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다안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을 천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는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원래는 만드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을 만들어서 초과된다 그랬죠. 알코올 발효 끝나고 초산 발효 끝나서 초과된 것을 숙성시키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오래 식힐수록 맛과 향이 깊어집니다. 얘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초막은 아셔야 돼요. 초를 술을 이제 사시잖아요. 초막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는 아주 잘생긴 비단결 무늬 초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식초를 담글 때 위에 막 생기는 거를 초막이라고 해요. 효소학교 가는 초막을 못 알아들으시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초막은 식초를 만들 때 알코올 발효에서 초산 발효 들어갈 때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초막이라 하고 주로 뭐냐면 초산균의 주성분이라는 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초산균이 들어가서 얘가 활동할 때 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초산균은 공기 중에 많고 미생물이다. 그래서 미생물에 아세토박토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의 초막이 나오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건 비단결 무늬 초막. 얘 이쁘죠? 그 우측에 있는 건 좀 많이 보셨죠? 얘는 우뭇가사리 초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발효액 만들 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이지 담을 때, 그쵸? 점막이 생기는데 얘가 나쁜 녀석일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좋은 거냐?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막은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종초를 이제 만드실 때 요 두 가지 막이 안 나오면 걱정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초막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초막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 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 흔들어 주셔서 금이 가게 해줘야 돼요. 이대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초막이 두꺼워져요. 아시죠? 그래서 얘를 거기 걱정이 돼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초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11시 40분까지인가요? 그럼 실습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쵸? 네? 설명이 더 좋죠.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 같죠? 네. 쏙쏙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칭찬을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정말 드리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이 초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하여튼 초막이라는 거 이제 아시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얘를 가만 놔두면 초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어서 너무 흔들면 안 되고 살짝 흔들면 금이 가겠죠. 그 금이 가는 사이로 초산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안 들어가면 위하고 아래하고 분리가 돼서 아래선 썩어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표현보다는 부패가 된다. 그래서 감식초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밑에 쌀뜨물 씻어서 며칠 놔두면 엉겨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네? 간장에도 생기죠. 염도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초막을 흔들어주고요. 초막이 흔들어지면 곧 갈라진 틈 사이로 이렇게 공기 중에 보이지는 않아요. 육안으로는. 그러나 그게 들어가서 초가 되고 그다음에 초가 완성이 되면 얘가 사라져요. 초막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러면 초가 됐다라고 보시고 이때 초 됐다고 얼른 마시는 게 아니라 초막이 사라지면 병에다 넣어야 돼요. 이때 넣을 때는 초막을 만드는 초를 만들 때는 입구가 넓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초산균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장할 때 숙성시킬 때는 주둥이라고 그러죠. 입구가 길어야 좋아요. 그 산패가 안 됩니다. 끝까지 담으셔요. 모든 발효액을 만드실 때는 3분의 2만 담아라 배우셨잖아요. 3분의 2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이 활동하면서 이것이 이제 넘쳐나지 않도록 3분의 2만 담지만 초를 담으실 때는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입구가 좁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반 온도보다 좀 낮은 데서 숙성시켜야 향이 나고 맛있습니다. 할 건 너무 많은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고요. 초산 발효가 되면서 초막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얘가 사라지면 되고 초가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초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초막이 생긴다. 그래서 생기다 사라지면 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향이 나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뭐가 모여들냐면 초파리가 모여들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초파리가 모여들다가 초가 완성되잖아요. 안 와요. 아, 그러면 내가 초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관능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전을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초, 큰 항아리 앉히고 이때는 면보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왜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지를 놓으면 수분이 차올라서 동전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면보나 꺼즈나 삼베는 한 겹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겹으로 하면 초파리가 날아서 앉아서 살짝 가셨어. 10만 마리 알을 깔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간장에 막 곰팡이에 피고 이런 거가 삼베를 할 때는 두 겹으로 해서 엇갈리게 넣고요. 그래서 면보가 제일 좋고 흰 러닝셔츠 없으시잖아요. 옛날 러닝셔츠 달걀 껍질 넣고 삶으면 하얘지거든요. 그런 걸 덮어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10원짜리 동전, 요즘 거 말고 옛날에 그 구리 동전 큰거 아시죠? 그거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가 완성이 되어가는 동안에 색이 점점 초록색으로 해서 청동색으로 변해요. 이러면 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를 만드셔서 내가 초가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초파리가 모여들거나 또 초막이 생기거나 10원짜리 동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리색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서 완전히 청동색으로 가면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보관을 어떤 데다 보관하라고 했죠? 입구가 넓은 데다가. 네. 그렇게 하고요. 예. 자, 바나나 식초 만들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네. 자, 각자, 시간이 없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잠깐 다녀오시고, 각자 본인 앞에, 밖에 나가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저기 그 항아리를 대신에 유리병을 다 닦아서 엎어 놓으셨을 거예요. 한 분이 항아리 하나, 현미식초 두 개, 500ml짜리인 것 같은데, 현미식초 1리터, 그 다음에 바나나를 1.5kg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각자 앞으로 갖고 오세요. 바나나는 드시지 말고 껍질 벗기세요. 본인 거는 본인이 껍질을 일단 벗기세요. 껍질을 벗기시고 자 보시면서 들으세요 설명을. 바나나는 1kg. 자 바나나 1kg 다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유리병 갖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흑설탕 1kg 하나씩 갖고 계셔요? 네. 식초는 여러분들 현미식초 두 개씩 됐어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지와 고무줄은 여기서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실 일은 일단 하시고 설명 정리할게요. 껍질을 벗기셔요.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닐팩에다 껍질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라이 혹시 준비 안 되신 분 계세요? 저거 너무 큰데. 그 다음에 고무줄은 빼놓으시고, 자, 선생님이 칼하고 두개좀 책임지고 있다 해주세요. 칼두 개. 칼안 가져오신 분 빌려드릴게요. 칼안 가져오신 분두 개. 이따가 요 앞에 갖다 놓으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껍질을 일단 벗기시고요. 여러분, 식초 만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예. 항아리도 소독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마나 칼 사용할 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독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이제 불쇼를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자, 손님 왜안 하세요? 내려놓으셨어요? 네. 자, 껍질 다 벗기셨나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이 안 돼요. 껍질을 다 벗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껍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마 어디 쓰세요? 도마, 그러면 도마 안 가져오신 분은 바나나 껍질 두 개를 잘 펼쳐놓고 그 위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되죠? 도마 없어도 돼요. 바나나 껍질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만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 바나나 껍질 다 벗기신 분은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드시지 마시고요. 자, 바나나 껍질을 벗기신 분은 요 정도 굵기로 잘라서 항아리에 담으세요. 되죠? 그냥 바나나 한 마리를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잘라서 놓으세요. 잘라서. 자, 이렇게 다 껍질 벗기신 분은 1cm로 자르시면 됩니다. 돼요, 선생님? 접촉이 잘 안 됐나 봐요. 자, 바나나를 0.5에서 1cm로 자르시는 겁니다. 껍질을 다 벗기신 분은 옆에 분을 도와주시고, 자, 예쁘게 좀 너무 굵지 않게 하시고, 너무 얇게 하셔도 안 돼요. 껍질을 다 벗기셔서 1cm나 0.5cm 크기로 다 자르시면 돼요. 이걸 왜 선생님 이걸 갖고 왔어? 아, 버무릴 거? 어, 버무리는 거죠? 난 여기다 식초를 넣는 줄 알고. 자, 1cm씩 다 자르셨어요? 껍질, 너무 굵,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를 껍질을 벗긴 후에 그 바나나를 0.5에서 1cm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하는 방법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노하우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다라이 있죠? 볼 큰 그릇에다가 흑설탕을 넣으시고 식초 1L를 넣으시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일단 껍질 다 해서 썰어서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라이에다가 네, 그렇게 다라이에다가 식초를 넣고 여기서부터 노하우가 나옵니다. 두 손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니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라이 없는 사람은 다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빌려도 돼요. 도마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르시면 돼요. 도마 없으셔도 돼요. 도마 없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껍질 다 벗기셨으면 준비한 게 1.5kg이고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1kg이고요. 자, 뜯어놓지 마세요. 뜯어놓지 마세요. 미생물들은요 굉장히 예민해서 예쁘게 하셔. 손 칼이 없어서 금방 해요. 금방. 칼 잠깐만. 자, 너무 두꺼워도 안 돼. 여기 칼 여기 있어요. 자,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우, 빨리들 잘하시네요. 선생님 이렇게 뜯어놓으면 미생물들이요 나 미워하는구나 싫어해요. 네. 예쁘게 하시고요. 여기다 일단, 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네, 항아리에 바나나 1cm 자른 거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여기 선생님들은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흑설탕을 넣으세요. 자, 반을 자르는 게 편해요. 그래서 흑설탕 반을 잘라서 딱 놓으면 손에 깨끗하게 예, 되죠. 그렇게 넣은 다음에 식초를 부어주신 다음에는 두 손으로 설탕을 제가 시범을 보이면 식초를 넣어서 흑설탕 섞을 때 처음에는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근데 잘 져서 한번 올려보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될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지들 다 갖고 계시죠? 예. 이거 뺄까요? 네.
자르신 분들은 항아리에 다 바나나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큰 그릇에다가 흑설탕을 반을 잘라서 넣으시면 편해요. 반을 툭 쳐서 넣으시고 식초를 버으세요. 설탕 다 넣으시고 식초를 버으세요. 저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넣으신 다음에 두 손으로 비벼주세요. 설탕을 식초와 섞어주시는데 두 손으로 비벼주세요. 두 손으로 비벼주시는데 그냥 한번 식초를 이렇게 올리면 뚝뚝 끊기죠. 두 손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두 손바닥으로 저어주세요. 비벼주세요. 설탕을 다 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설탕이 점도가 낮아져서 끈적끈적해지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시고요. 자, 이거 하시면서 마음을 예쁘게 하시라고 그랬죠. 정성껏 하셔서 아, 이걸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마음으로 하면 얘네들이 발효가 잘 되고요. 어우, 이거 귀찮아.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먹을래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미생물들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비비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집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일단 요거로만 완성하고. 자, 손으로 설탕. 잠깐만요. 여기 설탕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설탕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흑설탕에 식초를 아직 더 넣지 마시고 비벼주셔야 돼요. 언제요? 한 번만? 다 해서 다 녹았어요? 다 녹이셨어요? 깨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미생물들은 정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셔야 돼요. 네 손으로 얘를 여러분들 제가 같이 해보면요. 이 틀려져요. 정성껏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들어 올려보셔요. 네, 더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아이고, 아직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한번 선생님 거 해보세요. 좀, 네, 좀 더 하셔야 돼요. 밑에 남아있죠? 네, 선생님 거는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선생님 것도 더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 올려보시겠어요? 네,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 거는 보세요. 싹 들어 올려보세요. 네, 조금 더 하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죠, 아직? 그러니까 바닥에 설탕이 느껴지지가 않아야 돼요. 우리 대표님. 대표님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잖아, 내가 딱 볼 때. 자,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네. 자, 설탕. 이게 노하우가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노하우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흑설탕과 식초를 부어서 두 손으로 저어서 점도가 있게끔 손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거. 이게 노하우예요. 이게 맛이 달라져요. 설탕을 잘 녹이셨나요? 설탕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같이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많이 됐어요. 네. 한번 보세요. 쫙 끌어올려 보시겠어요? 네. 많이 되셨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 자, 열심히 두 손으로 비벼주세요. 네? 아, 식초를 한번 들어볼래요? 네, 네. 그냥, 네. 끊긴다 보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네. 많이 되셨는데 좀 더 하셔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아직 소금, 설탕이 남아있고. 자, 선생님. 손으로 뜯어내지 마시고 칼로 예쁘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없어졌어요? 이게 왜 사라졌죠?
선생님 이거 우리 이게 사라졌네요. 자, 하셨어요? 다 되신 분은 이제 항아리에 넣으세요. 선생님 저게 끊어져. 잘, 네. 이게 잘 됐어요. 예, 잘 됐어요. 그 조금 남아있죠? 선생님 저게 끊겼어요. 자, 한번 들어 올려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굵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항아리에 넣으세요. 저 찍어주세요. 아, 이거 이쁘게 해야 되는데. 저 찍어주세요. 모르. 이 걸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얼굴은 크니까 좀 뒤로. 좀 더. 됐어요?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담으셔도 돼요. 자, 되신 분들은 항아리에 넣으세요. 되셨나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담으세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게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섞인 거죠, 지금. 네, 설탕이 밑에서 긁기. 없으면 넣으세요. 다 이제 항아리에 넣으세요. 어디 계세요? 저랑 있고 싶으셔서 그랬죠? 네, 한 번에. 네, 또 들어 올려보세요. 예, 잘 되셔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선생님, 됐어요. 넣으세요. 이렇게 잡아 올려보세요. 네, 예, 많이 됐어요. 근데 설탕 느껴지죠, 앞에? 아직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선생님은. 아, 그럼 넣으세요. 자, 담으셨어요? 담는 거는 이제 잘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셨어요? 아니, 흰설탕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몸, 원당도 상관없어요. 근데 색깔이 이게 발사믹 식초 같이 나오잖아요, 색깔이. 네, 네. 자,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다 하신 분은 항아리에 담으셔요. 항아리에 다 담으셨나요? 다 담으시고요. 다 담으신 분은 이 앞에 한지가 있죠? 한지로 덮으시고 고무줄 다 받으셨나요?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자, 한 분 걸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거 담고. 다 하신 분들은 저처럼 저기서 저 뒤에 선생님 잘 하시네요. 한지를 덮고 고무줄로 묶어서 옆에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면 미생물들이 아주 먹이활동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항아리에 한지를 덮고 고무줄로 묶어서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한지로 한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고 다 되신 분은 정리해서 앉아주세요. 다 여기 잘하셨네요. 뚜껑 이제 닫으셔야 돼요. 자, 요거 덮으시고 자, 덮으시고 다 되신 분은 앉아보세요. 앉아주세요. 네, 정리하시고 앉아주시고 얘는 저 뒤에 깜정 비닐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돼요. 빼야죠. 네. 자, 완성하신 분은 앉아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 분 어디 가셨어요? 여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되시면 앉으시고 정리하시면서 다 되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어디 갔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앉아주세요. 완성하신 분은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많이 됐어요. 예, 넣으세요. 이거 표지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저 앞에 있어요. 또 하나. 저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자, 다 넣으시면 쭉 올리시면은 네. 자, 다 되신 분들은 앉아 주세요. 이거 말고 새 거가 있는데. 요거 깨끗한 거. 네. 잡아 줘야 돼요. 제가 할게요. 요거 그거 가져가셔. 네. 하시고 뚜껑 닫으시면 돼요. 여기 좀 닦아주시고 네, 뚜껑 덮으시고 자, 다 되신 분 앉아주시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되신 분은 앉으시고 서서 하실 분은 계속 서서 하시고 저기 왜 뚜껑 안 닫으시죠? 손 닦으러 가셨나? 다 되셨나요? 여기는 이거 왜 안 하시지? 여기 덮으러 한지가 없어요? 여기도 있어요. 네, 있어요. 되신 분들은 앉으시고 되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만약에 기대가 추가를 하면 하세요. 똑같이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더 하시면 돼요. 세 배로 하셔도 돼요. 병을 굉장히 큰 걸 준비하셔서 그래. 원래 3리터면 요만하거든요. 딱 맞는데. 자, 앉아. 보자기까지 싸세요, 우리 선생님. 자, 됐나요? 되신 분은 앉아주세요. 선생님, 한번 올려보세요. 됐어요. 올리세요, 이제. 놓으세요. 쉬고. 잘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서 넣으셨어요? 이건 휴지통에 좀 버려주시고 네, 요거 아니 이거는 넣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 된 거 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보관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 설명해도 되겠죠? 앉아서 들어주시고 저기에는 한지가 없으셨나요? 여기 선생님들 조에 앞에 분 여기 한지 있죠? 덮어주세요.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고무줄, 그걸로도 돼요. 네네, 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쁘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중요해요. 자, 준비해 주시는 분, 완성되신 분은 앉아 주시고요. 자, 앉아 주셔요. 뚜껑을 닫으셔요. 꽉 닫으세요. 네, 뚜껑을 닫으세요. 그 후에. 자, 뭐냐면은 한지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설탕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지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다 되셨죠? 이제부터 중요한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가 번거로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집에서 하면 그렇죠? 뭐가 노하우냐면은 식초와 흑설탕을 넣고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교재에는 이런 말 없죠. 잘 저어져서 얘가 점도가 다 있을 동안 손으로 저어주고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틀은 어디다 놔둔다? 오늘 가져가셔서 이틀은 그냥 일반 주방에다 놔두세요. 상온에 놔두고 그 다음에 2주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2주간 이해되셨어요? 김치냉장고 두시면 안 돼요. 너무 온도가 낮아서 그냥 일반 냉장고 10도씨 이하에 되는 냉장고. 자, 되셨어요? 이틀은 그대로 놔두시고 2주간 냉장고에 놓고 2주 후에 꺼내서 걸르셔야 돼요. 걸르는데 걸를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꾹꾹 누르면 안 돼요. 식초는 맑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들 하시냐면 이게 아까우셔서 이거를 막 이렇게 저어주신 꾹꾹 누르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체에다 받치시기만 하세요. 평상시엔 식초에 관심 하나도 없다가 너무 아깝다고 눌러서 한 방울에 더 얻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있어요, 책에. 그 다음에 2주,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어디서 보관한다? 상온에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놓고 드시는 거고요. 소주 한 컵량에다가 물을 4배에서 5배로 희석해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 잔만 마시세요. 그리고 흑설탕을 넣는 이유는 물론 발효액을 할 때는 흑설탕을 하시면 안 돼요. 캐러멜 생분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식초의 성분이 산이 얘를 분해를 하기 때문에 요거 만들 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한 두 분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2주간 밖에 놔두고 걸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이틀은 그냥 상온에 놔두시고 2주간은 냉장고에 놓고 꺼내서 걸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미생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놔두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놓고 드시는 거고요. 이 바나나 보면 굉장히 예쁘죠? 이거 그대로 건조시켜서 드셔도 되고 또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조금씩 담아서 우유나 야쿠르트 드실 때 갈아서 드시면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틀은 냉장고 그냥 상온에 두고 2주일은 냉장고에 놓고 꺼내서 발효액을 만들어서는 일주일 동안 두시는 것. 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냉장고 넣을 때 우리 사랑하면 서로 스킨십 해야 안 해요? 안아주시고 손도 잡고 하시죠? 얘네들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은 살짝 흔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공기랑 닿는 요 부분에서 곰팡이가 밀가루처럼 하얗게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냉장고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온일 때는 아니에요. 냉장고에 둬서 거르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살짝 흔들어서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윗부분에 하얗게 생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40분에 저기 종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서 마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막걸리 갖고는 끝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네. 밀봉해야죠. 밀봉한 상태로. 네.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